먼저 이제 이 오늘 제 페이퍼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왜 이것을 문제로 갖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동아시아 사회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역량 아래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갈수록 빠르게 예전에는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좀 절벽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 수렴된 사회적 상황이 수렴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시장 경제가 가장 지금 중심에 있으면서 시장 경제 중심의 사회 재편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중국과 한국 모두 사회 문화적 구조가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만 놓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신자유주의 논리를 거의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대 때의 발전 논리에 그냥 확산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어요.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삶은 개개인이 거의 모두가 자기의 자신 삶을 신자유주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조종하는 것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저항 없이 신자유주의 논리가 삶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떤 상황인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젠더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80년대, 90년대의 한국 여성운동의 주요 정치적 전략이었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성이라는 범주 하에서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 젠더 정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정부와 딜을 했고 정부와 딜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젠더 평등 정책을 긴급하게 받아들이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여성 관련 법 제정 개정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빠른 순간에 예컨대 한 20년 안에 너무나 빠르게 법적,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그런 놀라운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메갈 논쟁이라든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특히 청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과 혐오감과 반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다 지금 그 논쟁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내리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반발인데 그게 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치 남녀 간의 권리 다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젠더 평등 정책을 특히 젊은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역차별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남성은 군대 가는데 가산점도 없애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성들은 할당제를 주장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왜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젠더 평등 정책은 지금 우리가 다 신자유주의 인간으로 지금 거듭났는데 신자유주의의 가장 내세우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공정한 경쟁이죠. 판 자체를 공정하게 해놓고 개인 간에 엄청나게 경쟁을 붙여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이 논리인데 그걸 통해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자. 이 논리인데 이 젠더 평등 정책이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쟁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여성운동이 지금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젠더 정치 전략이라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성학 방법론 전체에 있어서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새롭게 조정하는 여성학 방법론이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여성학 연구의 어떤 서구 종속적이라고 해왔던 그런 이론적 의존 이 문제를 새롭게 다시 우리가 조정하면서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독립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은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가를 설명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천 이론이라는 이제 하나의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2절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이론을 수용했을
봤을 때 여성학 이론하고 페미니스트 정치 이 양쪽 양대 여성학 연구하고 여성 운동 이 양대 그 영역에 이 실천 이론의 관점으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제가 이제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천 이론은 뭐 하도 실천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지금 그 명명하는 것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징적 복잡 적응계라고 붙여봤습니다. 그 상징적 복잡 적응계술 실천인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 이론은 크게 백그라운드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실천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실용주의이고 세 번째는 복잡 적응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하는데 주로 메이저 설명은 철학적 실용주의의 그 브랜덤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실천 이론은 우리가 수업에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뭐 브루디에, 기든스, 후코, 가핑클, 쿤, 라투르 다 각자는 자기의 독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로 그룹핑으로 이 사회적 실천 이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연구는 다른 사회 이론가들과 달리 개개인의 행위자와 사회 구조 사이의 제기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론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위 이제 패션, 관습, 사회적 규범, 과학적 실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서 개개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그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즉각적으로 피드백 프로세스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적 실천 이론가들의 그룹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실천 이론가들의 이론은 예컨대 무슨 경제학의 합리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개념 자체가 느슨합니다. 느슨하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매우 다양한 영역을 설명할 수 있고 단점은 정교함 이런 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입장이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철학적 실용주의는 이것도 뭐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한 철학적 이제 흐름이 있는데 다 삭제하고 그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현상학 쪽에 드레이퍼스가 상당히 이제 그 발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분석 철학 쪽에 브랜덤을 중심으로서 맥도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 철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철학하고 현상학하고 그다음에 인지과학, 신경과학, 진화심리학 이쪽 용역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합정 연행을 하면서 이론이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정 부분, 실천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로버트 브랜덤이라는 해석철학 혹은 언어철학자인데요. 그분의 그 이제 여러 이론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한 이론을 사회적 실천 모델이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본 단위는 사회적 실천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회적 실천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순화시킨 모델은 바로 A와 B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덤을 설명했는데 저는 이것을 사회적 실천 이론과 연동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의 시도인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A와 B가 있습니다. A는 구속성을 받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사회적 실천이 있을 때 A는 B한테 뭐냐면 너 지금 우리 이 사회적 실천에 너 구성원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우리 과 학생들 보면 아 영애 씨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이미 여성학과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학생이라는 걸 인정해 주면 그 학생은 뭐가 금방 따라오냐면 여성학과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 헌신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수업에 들어와야 되고 선생의 권위에 인정해서 인사하고 수업을 있는 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숙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뭐 수업에 안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금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실천에 속하는 구성원임을 인정해주는 기본적 태도를 제가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사회적 실천의 구성원이 되면서 동시에 그 실천에 적동하고 있는 규범을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헌신이죠. 그러면 나는 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학생들이 나를 교수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권위를 갖게 되면 너는 우리 이 실천의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따르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기본적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즉위적 과정으로 서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인정해주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의 최소한의 사회적 실천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밑으로 얘기하는 걸 설명을 해보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구성원은 규범을 따를 책임, responsibility를 지게 되고 인정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다른 구성원들의 authority, 권위는 그 구성원이 인정해 줄 때만 구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멤버이고 서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죠. 의존의 드릴루스가 개인의 어떤 이미 의미가 그 구체적으로 그 주체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사회적 실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나 다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상호 대칭적인 책임과 권위 혹은 종속과 행위능력 이 Subsection and Agency라는 말은 여성학 이론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성이 종속적인 주체냐 아니면 행위성을 보이는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동되느냐 이건데 이 종속과 행위능력의 규범적 의존은 벌써 여기서 이 두 사람 이상이 벌써 이 사회적 실천을 형성하게 됐을 때 이미 개개인의 주관성을 넘어서는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 규범성을 가지고 상호 규제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실천이 구성된다. 이게 지금 최소한의 모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랜덤이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디온틱 스코어 키핑 모델 그래서 의무적 점수 기록 모델인데요. 이 브랜덤이 제가 듣기로 학부 때 수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이론을 갖고 이거 굉장히 지금 수학화, 정식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실천이 그렇게 작동된다고 하지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매저해야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한번 정말 정확하게 모델링 해보자 이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의 아까 말한 헌신과 자격으로 이루어진 점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점수를 모아서 점수 함수를 구성한다. 이 점수 함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미 내 머릿속에서 한 번의 경험으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얘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점수를 줍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그런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교수 짓을 할 때, 아, 저 100점 만점에 70점, 맨날 지각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몇 점, 이렇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함수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내가 평가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을 가져서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 구조 같은 겁니다. 규범 이런 거죠. 놀라운 것은 개개인이 매 순간 자신의 행동, 자신의 발언,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발언을 평가할 때 그 평가, 행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준과 행동이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를 주면서 평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그 쌓인 전체의 평가가 규범, 기준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이 행동하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자체가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실천의 변화의 근원이고 우리가 사회 변화를 요구하려고 할 때 왜 정치적 장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인가?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각각에 놓여있는 사회적 실천 안에서 각자가 내리는 판단,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각자가 내리는 그 규범적 판단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진보적인가. 그것이 바로 사회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함수는 그건 이제 복잡하게 쓴 말이에요. 점수 함수는 각 행위의 의미가 그 순간에 구성원들의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과 그렇죠? 이 저 사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맞게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아니면 제 증진이 어긋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각 구성원에게 어떠한 헌신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을 결정하는 평가 규범하고 그 구성원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구성원들의 행위는 평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인 평가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제기적 과정이 완성됐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던의 사회적 실천 모델의 그럼 함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함의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사회적 실천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퇴폐적이고, 왜곡됐고, 억압적이고, 많은 그런 사회적 실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회의 비효율적 실천은 왜 생기고 왜 지속되는가? 어디 굉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실천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각각이 그 평가, 그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에 내린 평가가 누적된 결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면서 내린 그 평가의 합의에 벌써, 그러니까 왜곡된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 비효율적 실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비효율적 실천을 만약에 우리가 변형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혹은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는 저항을 하고 싶다. 어딘가 저항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내리는 평가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어디 특별한데 어디 가서 국회 가서 아니면 정치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삶의 매일의 사회적 실천에서의 우리의 평가,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요거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각 개인은 평가를 통한 사회적 실천의 합리적 재구성의 순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어떤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걸 빨리 공부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잡 적응계인데요. 이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복잡 적응계는 사실은 이제 생물학, 진화생물학 이쪽에서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논의는 뭐냐면, 그 개가 있는데, 개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가 있는데 수많은 단순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부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조절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외부에 무슨 충격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 진화하면서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이제 예를 들면 벌떼들 있죠, 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보면 새가 막 수백 마리가 질서정연하게 갑니다. 이거 다 지금 복잡 적응계인데요. 우리 뇌라든지. 그런데 이제 인간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복잡 적응계, 2차 복잡 적응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다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다 복잡 적응계이면서 그 복잡 적응계가 모여서 다시 그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은 2차 복잡 적응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복잡 적응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걸 왜 갖고 오느냐 도대체. 이 실천 이론을 얘기할 때. 이건 뭐냐 하면 복잡 적응계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조직적 창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새떼들을 하면 저 무슨 리더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단순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절로 어떤 창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 적응계 이론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아무런 중앙 집중적 통제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분산된 방식으로 자기 조직화와 그에 따른 창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우리 소비군대 사회에서 어떤 센트럴 그 타워, 그 중앙 집중적 권력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막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가 훨씬 더 유연하게 각자의 개개인의 어떤 행위성을 갖고 우리 각자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정치적 리더가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조건에서 자기의 정치성을 발휘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어떤 통제 장치가 없어도 얼마나 사회가 유연하게 어떤 지속성과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가. 요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천은, 그럼 이제 결론이라면 사회적 실천은 2차 복잡,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사회적 실천은 2차 복잡 적응계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성학방법론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회적 실천 이론이 여성학방법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사회과학은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페미니즘 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세 시간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이론이나 관점이
서구 종속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서구 의존적이고 서구 이름 갖고 와서 한국에 맞지도 않는 현상을 그냥 막 찍어 누르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구 이론을 한국 여성들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선생님한테 저 끝내라는 거죠. 3분 안에 끝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하려는 건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3절에서 제가 말하려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서구 이론이라는 것은 서구의 근대에 발전된 이론들이에요. 서구의 근대에 발전된 사회학 이론들의 중요 특징은 그것이 개개인의 행동으로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위차원인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 젠더, 인종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그 범주에 근거해서 개개인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그 개개인들의 행위성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회화된 개념으로 개개인을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의 기본 단위가 개개인의 행동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론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뭐 서구의 푸코의 이론을 가져온다면서 푸코가 뭐 유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걸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푸코가 보고 있는 정확하게 사회적 실천의 그 분석 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이론으로 가져오게 되면 분석의 가장 기본 단위만을 서로 지금 발전된 그런 이론 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의 이론이나 서구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의 그 이론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그 틀을 가져오는 것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실천이론은 그 사회 문화적 분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실천의 작동 방식의 기본 틀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페미니즘 정치의 실천으로 전환은 이건 이제 정치학 쪽으로 가면요. 젠더 정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시다시피 97년 IMF 위기 때는 상당히 젠더 정치가 저항하려고 했지만 2008년에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왔을 때는 거의 여성학 쪽에서 발언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미 상당히 분화된 상태였고요. 젠더 정치가 효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한국 사회에 계급이 시작했다가 젠더로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너무나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들의 하나일 뿐인 이제 젠더 정치의 힘 자체도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적 전환을 가져온 그러니까 젠더 정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치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시대에는 젠더 정치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아고니즘 정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젠더 정치 하나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성운동은 끝나는구나. 페미니스트 정치는 이제 완전 막다른 골목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젠더 정치일 뿐이다.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실천이론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제가 호기군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호기군대에 대해서는 물론 비관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비관적 전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바우만트 알고 계실 거고요. 긍정적 전망으로는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인데 코널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물론 굉장한 위험이 있지만 호기군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이 어떤 규범이 변화될 수 있고 나쁜 규범은 다시 또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그 속도에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바로는 뭐냐면 개개인의 판단 능력과 판단 규범적 판단과 함께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리면서 여성운동과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모색하고 있고요. 후기군대를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숙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결국 한 사회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사회의 효율성을 정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각각의 시민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각각의 시민들이 어떻게 규범적 판단을 정확하게 그 사회의 자기가 속한 사회적 실천의 안전과 효율성의 적절한 배분,
적절한 지점을 찾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확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럴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튀겨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후기군대의 실천이론에서도 말하자면 개개인 그 사회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어느 정도의 관대함,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어떤 그 배분을 조정해가면서 갈 수 있는가, 거기에 그 사회의 진보의 어떤 관점에 노력이 있다. 말하자면 성숙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수준이 핵심이 된다. 이쪽으로 이제 진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후기 근대 한국 사회의 세미시 정책 전략에 갖는 기대는 뭐냐 하면,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대, 30대 한국의 여학생들은 그 역사상 가장 많이 페미니즘에 훈련을 받았고, 뭐 여성과 결혼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상식의 수준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어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미숙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20, 30대 여성들이 아버니즘 정치를 시행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이상 저처럼 이제 나이든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젠더 정치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저거 포스트 페미니즘 아니냐, 이거 이제 완전히 또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다 꼬나박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판단 자체죠.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조금 더 관용적으로 그 20, 30대 여성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고 포괄시키면서 기대를 해보게 되면 여전히 기대해볼 만한 것이 대단히 많다.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회적 시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주어진 신자유주의적 어떤 여성격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실천을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위계화시키는 학벌, 그쵸? 대학, 어느 대학 나왔는가, 지역이 어디냐, 외모는 잘생겼냐, 이런 식의 다양한 차별들을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젊은 여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논문을 읽고 제가 굉장히 야심만만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지만 또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또 굉장히 그런 게 뭔가 어떤 관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적인 여행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결론이 생각보다 좀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어떤 실천 이론이라는 것이고, 실천 이론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구조중심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행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라는 것이 일정한 어떤 상호 인정,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행위가 발생하고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규범적인 뭐 이런 측면들까지도 같이 조절이 되는 굉장히 어떤 미세한 조정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그것만 지적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지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그 학자들을 이제 인용을 하셔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행위와 이제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그 규범의 판단 근거 자체가 이렇게 기준 자체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그 사회 행위라든가 아니면 사회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실천 이런 중에 하나로 포함하신 불듀에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포함하신 기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불듀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급적인 관계가 재생산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미세한 조정작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설명을 한다면, 기든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급 중심의 어떤 정치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운동 같은 시기에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으로 가는 걸로 이제 굉장히 방향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것인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논문의 제목에서 동아시아 여성학의 함의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라는 걸 하나의 집합적인 단위로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우리가 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 중심적인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인데 저는 이제 약간 기대를 하기를 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라는 게 동아시아라는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뭔가 좀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럼 신자유주의는 지금 사실 동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동아시아라는 관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또 하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이제 보편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 이제 그 어떤 그 이 실천 이론이라는 것이 뭐 예컨대 아까 이제 후코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천 이론이라는 것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후코의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실천의 작동 방식 기본 틀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기능주의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굉장히 그 나름대로도 어떤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분석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고니즘 정치라는 걸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건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현대사회가 지금 후기 근대적인 상황이다라는 시대진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이제 한국사회에서 특히 이제 후기 근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비관적인 바우만으로 대표되는 비관적 전망, 뭐 바우만, 아간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책도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논의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면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그런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지금 촛불 집회도 계속 이렇게 열리면서 한국 정치도 지금 굉장히 어떤 그야말로 창발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역동성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발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이런 복잡성을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근본주의적인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적인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산만한 페이퍼인데 되게 열심히 읽어주셔서 아주 중요한 점을 다시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문제되게 그 포인트를 다 대답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정신을 가져가겠습니다. 3분. 3분.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사회적 실천 이론에서 예컨대 제가 지금 묻고 있었던 푸코, 브루디에, 기든스, 뭐 가핑크 이런 사람이 과연 동시 집단으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브루디에 같은 경우는 아비투스를 얘기했지만 사실 아비투스는 클래스를 거의 이렇게 매개시킨 정도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조결정론을 그냥 약간 개념만 달리한 게 아니냐. 사실 아비투스를 통해서 계급이 재생산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현실성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하고 그다음에 기든스는 뭐 구조화 이론에서 행위와 그 구조간의 어떤 그 왼쪽 오른쪽으로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을 상당히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실천 이론의 실천의 핵심은 어디냐면 변화, 아까 제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안정성, 다른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안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구조를 지속하려는 그것이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변화의 측면에서 변화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더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론의 개념 안에는 구조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포함되고 있고 이 사회를 실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논리도 두 가지가 다 설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적인 것이다, 진보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그 형태 자체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변화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변화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안정성에 더 방점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와 행위자의 이 재기적 과정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디에 같은 경우는 아비투치를 통해서 어떻게 계급이 재생산되는가 그 점을 더 지속성에서 강조해서 본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가풍필이라든지 기든스의 같은 경우는 이 효율적 조정 가능성을 더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을 실천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서 받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고리즘 정치가 뭔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아고리즘 정치와 대비되는 것이 토의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하버마스라든지 제레미 교수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라 저거는 정치적 발언이고 저거는 옳은 발언이라고 우리가 미리 범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매우 새로운 경험을 아까 내가 집에서 가정 살림만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억압받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는 정치적 질문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 토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고리즘 정치입니다. 토의 민주주의 정치는 뭐냐 하면 모든 시민이 이미 합의된 어떤 절차, 어떤 쟁점, 어떤 논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가자는 거거든요. 아고리즘 정치는 기본 전제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들의 상상력과 개개인들의 어떤 기본적 판단 능력에 따라서 거의 모든 이슈가 또 서로의 장에서 사회적 실천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한될 수 있어요. 물론 뭐 99%는 아웃이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신재주의적 변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이거 제가 이 페이퍼에서 다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여러 가지를 해갖고 그래서 선생님 그 코멘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